네, 안녕하세요. 아우프티비 정원입니다. 2024년 갑술월 10월달 소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옆에 책은 제가 전자책 한 권 썼는데 S24 알라딘에서 출판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축은 이번 달 이제 술을 만나게 되면은 축술형이 발생해요. 축은 우선 신체 기관지 쪽인데요. 약간 기관지면서도 약간 목 쪽 있죠, 목.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목에서 내려와 있는 약간 식도 쪽 있어요. 식도, 기관지 이 부분이 축이에요, 축. 술은 위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장 상부나 기관지나 식도 이런 쪽이 좀 불편감이 올 수가 있어요. 음식을 조금 가려 드셔야 될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물론 소띠분들은 좀 되게 천천히 먹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거 있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으나 이번 달이 형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도 밀가루나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서 보내신 게 좋습니다. 관대지에 좀 있죠. 네, 사유축에 마지막 글자의 축은 유 다음에 술이죠. 이것을 관대지라 그러는데 약간 직업적인 발복이 있는 그런 달이에요. 신살로는 천간에는 뭐 약간 좀 술토가 또 들어왔지만은 약간 좀 경쟁관계, 다툼성도 좀 있어요. 경쟁성이 좀 생기고 기술력 혹은 지금과의 상황이 약간 조금 변화의 양상이 좀 오게 되는 달입니다. 또 가족관계에 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달로 보입니다. 축하고 술은 점성학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사각이에요. 사각은 직업군과 약간 가정관계의 테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 그래도 흉곽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합니다. 주역으로 보겠습니다. 주역계로는 산화비계가 좀 만들어지네요. 축은 방향으로 떼지면 간방이었기 때문에 산이고 지금 그리고 약간 지금 개띠를 만나게 되면은 개띠는 화이기도 하면서 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화비계가 딱 만들어지게 되는데 산화비계는 약간 꾸미는 일들 있죠. 화학제품과 화학약품 붙였다 뗐다 페인트 칠했다 물건을 뭐 본드 칠했다 뭐 이런 일들 있죠. 혹은 뭐 내가 화장을 했다 화장품을 발랐다 뭐 이런 거 씻었다 뭐 이런 화학약품과 굉장히 관련 있는 달입니다. 혹은 실내에서 열정을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요. 약간 이중성을 좀 나타내게 돼요. 뭔가 우리가 꾸미는 일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꾸미는 거예요. 집을 인테리어 하는 것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는 거고 화장하는 것도 내 민낯보다는 화장한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부족함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 산화비계는 별게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꾸미고 청소하고 집을 꾸미는 일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내가 영업장에 있으면은 매일 청소를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고 영업장에 화학약품 약간 향기가 나게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사람들 끌어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좀 잘 하셔야지만 영업장에 사람이 느는 거를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화가 약간 장애가 생기는 건데 화는 약간 눈을 뜻해요. 눈이 빨개지거나 시력이 약화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어깨가 좀 불편할 수 있는 달일 수도 있습니다. 산천대축계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산천대축은 뭔가 쌓아 올리는 일이에요. 성과물을 쌓아 올리거나 내 명예를 쌓아 올리거나 내 돈을 쌓아 오는 일들 약간 두통, 심지어 두통 항문일 수도 있고 뭔가 쌓아 올리는 일들 날짜로 보게 되면 1일부터 6일에는 뭔가 거래를 하는 행위들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보는 행위 물건을 좀 계약하는 행위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고요. 8일부터 12일까지는 굉장히 좋네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기쁨을 나눈 일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일들 굉장히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12일부터 16일은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애정일 수도 있는데 뭐 그것들을 부족한 것을 메꿔 나가면서 노력으로 완성시키는 일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분쟁과 다툼성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뭔가 준비하고 예상하고 예측하고 혹은 회복하는 일들 과거를 회복하거나 준비하는 일들로 막 전략을 짜는 일 이런 일들이 좀 주로 이루게 됩니다. 네, 점성학으로 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이동
이동성, 내가 좀 여행을 가거나 움직임이 좀 있게 되고요. 점성학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거나 종교, 학문성과 가깝게 됩니다. 22일부터는 태양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약간 가정, 직장, 부모, 자식, 과거, 부동산 테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띠는 약간 천왕성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가정 영역에서 약간 역행 중에 있어요. 의사소통이 지금 좀 가족관계에서 좀 부족하거나 내 말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거나 이런 일이 좀 자주 생기니까 그것들 좀 주의하시면서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4일부터는 14일 목성이 이제 역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달부터 다음 달 2월 초까지요. 근데 목성은 지금 기쁨을 주게 되면서 우리한테 건강과 기쁨과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기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소띠한테는 지금 확장과 성공 영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역행하기 때문에 약간 나의 성공력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타로로 보겠습니다. 타로는 제가 유니버셜 카드 두 개, 심볼론 카드 한 장 뽑았는데 첫 번째 카드는 뭔가 풍요를 이루고 뭐 종교와도 좀 관련돼 있고 내가 소원을 빌면서 회복되는 일들 좀 관련돼 있고요. 두 번째 카드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 좀 심리적인 분쟁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좀 다운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게 되고 가정관계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일을 하게 되는데 좀 성과가 부족하게 되고 좀 실망도 하게 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성과물이 좀 작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기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게 풍요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재물, 직장은 보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상황과 상황을 물리치는 상황이 좀 생기게 돼요. 산택손괴가 좀 떠오르는 건데 꼭 손해가 꼭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익이 또 이루어져요. 택산함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득을 취하면서 돈을 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모든 거래가 다 그래요. 내가 이득만 취하는 거래는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주식을 따도, 주식에 가서 돈을 따도 우리는 그 세금을 내잖아요. 이득이 생기면은 손해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먼저 생기면 또 이득이 뒤에 또 있게 돼요. 근데 약간 차이는 있겠죠. 비중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비중의 차이는 만약 운이 좋을 때는 이게 높은 거고 근데 먼저 그러니까 약간의 기부나 남한테 밥을 먹이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익이 더 크게 오게 되고 합니다. 상황 물리치는 상황,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나 공격해 올 때 내가 이 사람을 좀 물리쳐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강인하고 자신감이 좀 가득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좀 좋죠. 관리 감독하고 약간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좀 관리 자격이 있습니다. 예전 관계는 여성이 주도적인 상황이에요. 남자와 여자 둘이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우위에 있고 여성의 욕구가 더욱더 강한 상태로 보이고 야외로 이동해 가지고 뭐 애정을 나누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거짓이 없는 애정 관계, 뭐 서로 비밀스러움이 없다는 안정적인 관계로 보여집니다. 건강은 11일, 20일, 23일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도, 위장 관리 해 주시고 식사에 누워 있거나 이런 행동들이 식도염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가벼운 산책. 근데 소띠분들 천천히 드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기축 49년생 기축생 보겠습니다. 기토 에너지는 저번 달에 이제 장생지에 있다가 이번 달에는 양지로 들어오죠. 양지. 양지는 약간 길러내고 성장시키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천간엔 갑술합이 있기 때문에 갑기합, 뭔가 애정지합이, 애정이 좀 생기게 되고요. 내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의식주가 좀 풍족하게 되고 금전운도 좀 높아져 있습니다. 요리 이런 일들 많이 하시게 되고요. 노동성들이 좀 있게 되고요. 고민도 좀 있게 되고 기다림 이후에 뭔가 좀 일이, 뭔가 돈을 받을 일이 있거나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상황을 잘 기다려야 돼요. 급하게 움직이시면은 무너지게 되는데 기다리게 되면 크게 쌓이니까 조금씩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이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금전운도 있고. 그 다음에 61년 신축생 보겠습니다. 신금의 에너지는
안목을 보게 되면 약간 재물성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성 에너지도 있어요. 약간 심리적으로 약간 좀 처지는 느낌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약간 좀 우울감 있기 때문에 좀 긍정,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이거는 괴로 만들면 수가 두 개 있는 괴예요. 수. 근데 이 괴는 어떻게 변하면 이 우울감 없앨 수 있냐면 화를 만나면 돼요. 열정적으로 운동하거나 땀을 빼거나 태양을 맞이하게 되면 그냥 우울감은 사라지게 돼요. 우울증은 치료한 부분 굉장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우울감에 반대되는 행위 괴를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화의 괴. 태양, 낮에 태양을 맞이하는 행위는 뭐 덥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그 멜라토닌 분비도 주면서 우리의 호르몬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울감이 당연히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겹쳐지면서 중화가 되게 됩니다. 태양을 많이 하시고 화의 기운,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는 행위를 하시게 되면 우울증 당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교육성,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가 교육을 받거나 신장과 허리 쪽은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고요. 돈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약간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데 고민하는 모습이 이번 달 펼쳐지게 됩니다. 괴상으로는 지천태계가 좀 펼쳐지네요. 지천태는 좀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오류가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오류가 있으면서도 그 오류를 고쳐나는 상황. 지화명에게는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화명에게는 해가 땅 밑에 진다는 양상인데 신은 지고 약간 술은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간 분쟁성의 괴입니다. 그러니까 지는 또 신체적으로 얘기하면 배예요. 배. 우리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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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 화는 뜨거운 거죠. 뜨겁고 맵고. 사실 뜨겁고 매운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이런 지화명의계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매운 게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몸에는 자극적일지 몰라도 사실 이거는 분쟁을 일으키는 게 해당해요. 싸운다는 거죠. 잘 남하고 싸우게끔 만드는 괴를 만드는 행위가 아주 매운 음식이나 이런 걸 좋아하게 되면은 사실 열기나 매운 화가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 반대괴 천순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지화명에게는 반대편이 천순괴이기 때문에 다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분위기가 다운되죠. 이런 양상인 거예요. 분쟁이 조금 주의해 주시되 매운 음식 이런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다. 특히 이번 달 위장과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장을 주의해 주시고 심리적 우울감이 드시면 운동하시거나 땀을 빼시고 재물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13년 개축생 보겠습니다. 개수. 이번 달 개수는 다음 달에 가장 큰 해수를 밝게 된 전달이에요. 가장 큰 에너지를 밝기 위한 전이니까 좀 약간은 어두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좀 받게 되고 개축생들 내가 좀 추진력이 있게 되고 개수의 장점은 추진이에요. 추진력 내가 끌고 나가는 힘. 이번 달은 갑목이 했는데 10월달은 갑목에서 권력을 지게 돼. 추진력에서 내가 끌고 나가는 힘에서 내가 권력을 진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내가 어디 가든 대장 노릇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감성적으로도 좀 올라오게 되고 뜨거운 열정, 사랑과도 좀 관련이 있겠네요. 하지만 약간 조금 지나친 행동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교육적인 행위, 양육, 아이를 키워내는 행위,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품어내는 모습. 건강관리가 좀 필요하고 이건 뭐 본질이 아닌데 건강관리 이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책임감과 통신, 연락, 이동 누군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빠르게 이동하거나 친구들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뭐 일자리에 대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체로 추진력에서 내가 좀 대장노릇하게 되고 좀 사랑과 관련이 있게 되고 내가 좀 과하게 하는 행동 있죠. 무리하게 노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양육하는 행위와 좀 관련이 있는 달입니다. 을축생 보겠습니다. 을목의 에너지는 이번 달에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을목은 담낭, 옆구리, 뭐 편두 이런 쪽인데 을목의 에너지가 약화되어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죠. 체력이 좀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약해져 있지만 모임, 인기, 통솔, 리더십, 내가 어디 가서 대장 노릇하고 사람들하고 모이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동성도 좀 있고요. 운명의 변화의 흐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명의 변화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의 흐름이 확실히 좀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을목이 수태에 들어가지 묘에 빠지기 때문에 좀 이쪽을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또 나쁘지 않아요. 부동산이나 친구, 파티, 사람과 모이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육아, 기술성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을목은 택이에요. 이번 달 화가 들어오게 되는데, 택화역, 기술성의 일이 생기거나, 이동, 작별,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내가 지금 이 관계성에서 틀어져서 다른 일 곳으로 가거나, 내가 거주지에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내가 지금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말해요. 변화의 흐름인 거죠, 변화. 바뀌어지는 양상. 택천키에 물리치는 양상. 내가 지금 이만큼 일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해나가면서 다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물리치면서 점점 없애지는 양상. 이만큼 할 일이 있는데, 다 하고, 다 없어지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97년 정축생 보겠습니다. 정화는 저번 달 장생, 이번 달에는 양지인데, 양지는 기르고 성장시키는 행위에요. 이번 달은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많이 발휘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성학이나 이런 뭐 역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맞이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약간 무리한 노동성이 좀 있네요. 육체적으로 노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좀 적당히 휴식도 첨가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고요. 통솔, 리더, 강한 운동성, 사나움도 좀 있어요. 정축생분들은 약간 이게 백호예요. 백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사나운 기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화의 자체가 되게 여성성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전기적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전기적 에너지, 뇌, 번개. 번개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내거나 사납게 변하기도 하는 기질을 기본적으로 좀 정화는 좀 깔고 있어요. 되게 온순하게 보이면서도 마음속에는 화나 에너지가 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푸느냐. 뭐 운동을 하셔도 좋고 전기적 에너지를 좀 깔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가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배터리를 소진시키는 방법 어떻게 소진시킵니까? 이동을 해야 자동차가 이동을 하고 배터리를 방전시켜야지만 전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라는 뇌와 풍이라는 이동은 항상 결합되어 있어요. 전기적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는 사실 우리의 힘과 혹은 정력, 체력으로 쓸 수 있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은 내가 사나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굉장히 사나운 모습과 교감 신경계를 항진시켜가지고 좀 예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게 뇌예요. 이것들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풍을 하면 됩니다. 이동, 많은 걷는 행위 이런 것들이 사나움을 없애게 되는 거죠. 친구, 모임, 음주, 가무와 좀 관련되어 있는 달이고요. 애정 혹은 또 마음의 시작, 누군가가 좀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09년생 분들은 약간 휴식과 다툼, 논쟁성, 거래 그런 게 있고요. 연락, 통신성, 누군가한테 연락을 와가지고 뭐 사먹으러 가거나 몇 살입니까? 5살이죠. 중학생입니까? 중학생이니까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뭐 사먹기도 하고 연락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뭐 이동도 하고 뭐 이런 양상인 거죠. 네, 소띠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가을 항상 건강하시고 네, 좋은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